우리 청춘뷔페 정말 사연이 진짜. 한국에서만 온 게 아니고 아 맞아요 미국 워싱턴 DC DC 맞아 맞아 플로리다 플로리다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yes 열 몇 개국에서 지금 오신 거야 이 사연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베스트 원 뽑았어 네 자 선이 네. 제가 진짜 특이한 사연들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한 분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대구 시내 동성로 한복판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삭발하고 그 자리에서 청춘뷔페 대박! G7 짱! 이라고 외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게시판에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미안한데 17살 원찬인데 엄마한테 허락 안 받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54세 하은이 어머님께서 정말 아드님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재에 빠져드시고 또 소재 씨의 써니를 특히나 좋아하시네? 아 그러네? 근데 아들이 유리를 좋아해. 안 돼 빨리. 죄송해요. 해줘서 말이야. 맛있게 담근 장을 일곱 팀한테 연락을 했는데 드리려고. 네. 그러면 우리 운섭이 손을 한번 번쩍 들어줘. 18살 김운섭 친구의 사연인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한국 국제 협력단에 근무하셔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콰도르에 계신데요. 그쪽 음식이 안 맞으시니까 고추장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특별히 또 의미 있는 G7표 고추장이 또 너무나도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다 잘 뽑았다. 상 받고 싶은 G7 써니. 안녕.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 뭐야? 뭐예요? 그냥 아 진짜. 데뷔서부터 좋아해갖고요. 웬일이니? 아, 잠깐만! 나는 데뷔 때, 천연시 때 써니라는 애가 있는지도 몰랐어. 봐봐, 지금 열받았어.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야! 야, 사진 좀 따라줘, 사진 좀 따라줘. 야! 평소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소녀시대 써니가 내 눈앞에서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써니가 확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지? 항상 하죠. 매일. 자, 가자! 가자! 꿈은 이루어진다! 웰컴 트루! 튀어나왔다! 포즈! 한 번만 더 해달래요. 야 효미랑 너 왜 보냐? 나를 사랑해. 경쟁자를 잘한다. 경쟁자. 야 대단하다. 문섭 군이 사실 사연을 보냈잖아. 그쵸. 아버님이 또 에콰도르에 그래. 가셨다고. 그거 이유가 그거 아니었구나? 아버지 저 식사 잘 못 하신다고. 아유 그것도 있고요. 경사 해가지고 써니한테. 아 근데 사연 보셨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구구절절이 다 잘 써져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 타지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까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써니가 뽑은 거잖아. 이거 그 9cm면 정말 많은 양이잖아요. 거기서 채택된 정말 행운의 1인입니다. 와, 야, 잠깐만, 너 은근히 자랑한다. 뭐야, 9cm 왜 얘기해? 약간 튀었나요? 손아가 몇 cm인데? 살짝 튀었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아빠 이제 못 본 지 한 두세 달 넘었는데 네, 제가 엄마하고 동생 잘 지키고 있으니까 멋있다. 네, 집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일에 집중하셔서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또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우리 G7 중에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릴 거 하나 준비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운섭 군! 운섭이! 근데 아니, 잠깐만 체급이 내가 생각했던 체급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15cm에서? 들어안고? 이렇게 안고 그냥 친구해? 이 정도였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운섭이가 들어주고 정영아 눈 감아. 자, 야, 무거울 텐데. 재영아. 오! 재영아. 오! 와. 준비. 무거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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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맛있게 무거워. 볼뽀. 볼뽀.
아이고 좋겠다. 아 여기 아버지께 꼭 전달해 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아 박수. 야 박수 박수.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청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호 외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청중. 받아오라고 앨범을 또 진짜 문서비 아 정말 3년 뒤에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네, 방송국에서 뵐 수 있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진짜 먹어봐 한번 맛봐봐. 뭐야? 아, 저는 맛있는데 이게 아직 덜 익어갖고요. 좀 더 익은 다음에 아빠한테 보내드리려고요.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또 하나의 G7이 온다. 왜? 젠틀맨 세븐. 야. 야, 정말 가자. 진짜 G7의 개그들이야. 아, 진짜 다 좋아요, 진짜. 네, 너는 완전 개그돌이니까 베스트 3 가자, 너는. 베스트 3. 자, 먼저 3. 3. 3. 자, 준영 언니. 내리 부릅니다. 1분만 닥쳐 줄래요?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가 맨날 쓰던 거잖아요. 말의 맛 아닙니까? 아~ 아~ 네. 자, 이제 대망의 1위! 난 3위. 어? 어? 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소질 있지 않나요? 아 진짜 소질 있어요. 저는 소녀시대 보다는 가능해 알거든요. 저 여기 소녀시대 아닐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아. 허은나 씨, 허은나. 자 그러면은 자 둘이 한번 해보자. 둘이 둘이 즉석으로 즉석으로. 저기요. 잘한다. 뭐야? 그거 알아요? 왜? 당신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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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요. 저희가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아 파트너들끼리 파트너들끼리 꽁트를 짜서 심사위원을 웃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제가 200평을 심어야 됩니다. 아, 200평. 100평 200평. 가장 잘 웃긴 두 팀을 뽑아서 따뜻한 삼겹살을 써니 And June. 다 짜셨죠? 네. 기대를 되는 거죠? 네. 심사 기준은 네. 웃기면 됩니다. 네. 우리가 다 물을 머금고 있을 거예요. 웃기면 뱉겠죠? 네. 몇 명이 많이 뱉었나? 이게 또 점수예요. 자, 처음으로 2번. 송중근, 써니. 나와주세요. 물 마시고. 참고문호 2번. 써니와 준이에요. 아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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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준비한 개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반갑다리야 널 맡기고 애써 온 건자레스 오늘은 우리 청춘불패 멤버들 한번 팔아보겠다리야. 아 먼저 에 건자르 효민이 집에 병풍으로 세워놓으면 괜찮다리야. 내 말 아무도 안 듣나 봐. 자,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저 웃길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끝났나? 아, 또 못했어. 웃겨나, 웃겨나. 이번엔 내 마누라 한번 불러보겠다. 에이, 세뇨리타! 퓨트포 세뇨리타! 퓨트포 세뇨리타! 퓨트포 세뇨리타! 퓨트포 세뇨리타!
예. 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완전 섹시한 배우 같지 않나? 그래, 섹시한 배우 같다. 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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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남.